무등산 동쪽 규봉 주산절리가 병풍처럼 펼쳐진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는 규봉암. 앞은 탁 트여 화순군 이서면의 아름다운 산세와 들려 멀리 화순 적벽에 있는 옹성산까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규봉암은 화순 제8경 중 제6경이며 주위에는 안양산, 무등산 편백휴양림, 화순의 알프스라 불리는 만연산, 수만리 생태공원이 자리합니다. 도심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통 사찰인 만연사. 대웅전을 바라보면 대웅전 오른편 아주 오래된 배롱나무에 진분홍 연등이 꽃자리인 듯 매달려 만연사의 풍경을 한층 돋보이게 합니다. 만연산은 주변의 동구리 호수공원, 만연산 오감 연결길, 만연산 편백숲길, 만연산 치유의 숲센터 등이 있어 사람들이 부담 없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사찰입니다. 어머니의 산인 모후산 기슭의 큰 도량인 유마사. 모후산 진입로로 들어서면 울창한 나무들과 숲이 주는 상쾌한 공기,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평온하게 마음을 감싸줍니다. 이 사찰은 오래전 큰 사찰로서 흔치 않게 여승들이 수행했던 비구니 사찰로, 비구니 승가대학과 선학승가대학원을 열어 비구니 교육기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도량으로 바람도 구름도 쉬어가는 한적하고 포근한 주변 계곡이 아름다운 전통 사찰입니다. 시에는 선정 아름다운 국내 사찰 33곳 중 하나인 쌍봉사. 배가 항해하는 형국인 쌍봉사는 절 입구에 3층 목조탑으로 돛대를 높이 세웠습니다. 화순에서 유일하게 국보가 있는 천년 사찰인 쌍봉사. 신라 말기 조성한 철갑선 서탑은 목조 건축의 의장까지 섬세하고 정교하게 조각되어 석조 건축물로서는 최고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쌍봉사는 포근한 산세에 둘러싸여 신선한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도량입니다. 신라시대 세워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아한 석조 부도가 있는 사찰로, 대웅전은 법주사 팔상전과 같은 3층 목탑 형식의 보물로 지정된 도량으로 고즈넉하고 마음을 끄는 매력이 있습니다. 통일신라시대 828년에 도의선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개천사. 화순의 숨은 명소로 비자향 천년, 억조 창생의 물소리, 바람소리가 힐링을 부릅니다. 개천산의 동남쪽으로 비자나무 1041주가 분포하고 있는 비자나무 숲에는 수령 450년인 높이 20m, 둘레 4m가 넘는 큰 비자나무가 그 위용을 자랑합니다.
국가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화순개천사 비자나무 숲에는 신비한 전설을 품은 거북바위도 있습니다. 천년의 비밀, 천불천탑의 신화를 간직한 곳, 아름다움과 역사의 신비를 간직한 사찰, 인조사. 특히 운주산 계곡 서쪽 산 정상에 도선국사의 천불천탑 전설이 깃든 와불이 있어 그 신비함을 더합니다. 운주산은 돌로 된 석불석탑이 각각 1000구씩 있었던 우리나라의 유일한 사찰로 유명합니다. 석불 93구와 석탑 21기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동국여지 승람에는 석불석탑이 1000구씩 있었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조선 초기까지는 실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석불상은 10m의 거구에서부터 수십 센티미터의 작은 불상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불상들이 산과 들에 흩어져 있습니다.